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03장입니다. 찬송가 103장입니다. 10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깊은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둠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런 멸류관 내게 씌워 주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발필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사모하는 그 영혼에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이 누가복음 12장에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발필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은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예수님께 모였다는 것이죠. 이 성경 개역개정에는 이 구절이
수만 명이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숫자가 수천 명이 되었든 수만 명이 되었든 아무튼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이것은 당시 예수님의 명성이 그만큼 높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들 그리고 서로 발필 지경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전부 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군중들은 나중에 이런 말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21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긴 했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서로 발필 정도로 많이 모였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소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알기는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정말 많았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하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의 길에서 수많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 만남 중에는 내가 단순히 얼굴만 알고 또 이름 정도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얼굴과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서로 교제도 많이 해서 서로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겉모습을 알고 이름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대화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이룰 때 우리들은 그 사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세 글자를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이룰 때 우리들은 나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성경 특별히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한 군중들이 있었고 그 반대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 여인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몸의 회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예수님만 바라본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왔을 때 회복이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군중에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그리고 예수님을 더 잘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부르시고 만나주셨고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는 그 주변에서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한 군중들이 있었고 예수님께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느냐의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수많은 이적을 베풀고 또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고 신기해하면서 예수님의 주변을 서성거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과 신기함으로 그냥 예수님 주변을 서성거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수많은 이적을 베풀고 몸과 마음을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한 사람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들었고 서로 밟힐 정도로 너무나 많은 숫자였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할 뿐 예수님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까이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것이지요. 군중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천 명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수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 소수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 앞으로 날마다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나는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만 아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능력을 사모하고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군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천 명의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중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 그 누룩은 바로 위선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그 위선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선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의 모습은 숨기고 꾸미고 그리고 속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위선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 위선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1장 38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속 안의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바리새파의 모습을 경계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바리새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아니면 지금 나에게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에는 친절하게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나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다고는 말을 하긴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있는 건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내 속마음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사람은 볼 수 없고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 속 깊은 마음까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우리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진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이 다르지 않는 진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잘 가려놓아도 언젠가는 벗겨지는 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잘 숨겨놓아도 언젠가는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거짓과 진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거짓을 선택하려는 유혹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려놓은 것은 언젠가는 벗겨지는 것이고 숨겨놓은 것은 언젠가는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되고 진실을 선택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거짓된 모습으로, 위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 그리고 서로 밟힐 정도로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군중들과 제자들을 구분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는 예수님을 대적한 바리새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위선을 경계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무리가 되지 않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안에 있었던 그 위선의 모습이 지금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